즉 매 라운드 탄력자가 발생하며 네. 매 미션마다 가장 우위에 앞선 꼴찌 1인이 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최종 1인이 승리합니다. 즉 7번의 미션, 6번의 미션 동안 한 명 탈락하며 네. 각 미션에서 탈락을 할 경우 해당 멤버 이름의 해당 멤버 이름의 벌칙볼이 추가가 돼요. 벌칙볼이요? 네. 즉 그 미션에서 꼴찌하신 분에게 미션에서 꼴찌하신 분에게 벌칙볼이 추가가 됩니다. 네, 벌칙볼. 그래서 최종에서 벌칙볼 추첨을 통해 그래서 최종에서 벌칙볼 추첨을 통해 벌칙자 1인을 선정하는데 벌칙볼 좀 집중해 주세요. 벌칙볼이 추가될 뿐에 추가될 뿐이고 다음 미션도 참여 가능해요. 아 벌칙볼이 추가만 된다고요? 예. 예. 다음 미션 해서 그다음 또 추가가 되고 알겠습니다. 통화 좀 시켜줘. 아이 버피라 통화 좀 시켜줘. 아이 버피라 통화 좀 시켜줘 주잖아. 통화 좀 시켜줘 주잖아. 집중해 주세요. 자 다음 미션부터는 3위 안에 들어야만 벌칙볼이 추가되지 않고요. 3위 안에 못 들면 벌칙볼이 추가가 됩니다. 3위 안에 들어와야만. 3위 안에 못 들면 벌칙볼이 추가가 됩니다. 3위 안에 못 들면 벌칙볼이 추가가 됩니다. 자, 이번 레이스 특별한 일이 있는데 스태프 100명도 참여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까 네. 보니까 다 모자 쓰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하지 마세요. 멤버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해야 해당 스태프도 생존. 아, 저분. 아, 좀 집중을 안 할 수가 있어야지. 지금 저 봐. 안 되시는데 막 억지로 하시잖아. 자, 우리 중요합니다. 네. 자, 반대로 선택한 멤버가 탈락하면 해당 스태프 탈락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라운드가 바뀌면 새롭게 생존 멤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지석진 씨 뽑았는데 지석진 떨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탈락입니다.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다 탈락입니다.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레이스 제목이 N분의 1 게임인 이유는 최종 생존한 멤버 1인과 생존한 스태프들이 상금 대가를 한 멤버 1인과 생존한 스태프들이 아 근데 미치겠어요. 지금 상품을 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상당히 고가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복불복게임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쵸. 미션들을 해서 그걸 하고 다음 라운드 저분 다치시겠네. 그걸 하고 다음 라운드 저분 다치시겠네. 아니 그만해. 그만하세요. 선생님. 자, 아, 자 그렇게 해서 각자 작가님. 나눠가지고 네. 네, 네 성공했습니다. 네. 네, 나갈게요. 네. 아이 저, 아 이거 뭐 하시는 거야? 들으셨죠? 아 지금 뭐 뭘 작가님한테 성공을 했다고 하시고 하고 나가시는 거야? 복도에서 인사할 때 그때 너무 내가 꼴불견을 봤습니다. 뭐야? 꼴불견을 봤습니다. 뭐야? 가끔 보고 인사할 때 누가요? 누리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소리치면서 나는 계좌로 부주를 했다 이렇게 해서 누굽니까? 야, 형은 축의금 계좌로 보냈다. 아, 예, 예, 맞습니다. 야, 형은 축의금 계좌로 보냈다. 아, 예,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계좌로 보냈어. 요새는 다 그렇게 계좌로 보내잖아. 근데 그걸 왜 얘기를 하냐고. 왜? 왜 얘기한 거예요? 잘난 척하려고? 아니. 알아달라고 아니면 왜? 혹시나 이제 내가 거기 어르신들 계시는데 이렇게 다 봉투를 이제 안 하면 내가 축의금 안 하는 것처럼 혹시 보일까? 에이, 혼자서 정말 아유, 그런 무슨 거지 같은 걱정하고 있냐 정말. 아니 그 이제 입출금이 떠야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못 주고 이렇게 계좌로 이체를 항상 해. 아니 얼마였어 그래서? 그 정도면 많이 했으니까 자기가 떳떳하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궁금하다. 얼마였어? 그 정도 큰 소리를 했으면 많이 했지. 30분 넣었을 것 같아. 그 정도 편지까지 읽었으면은 많이 했지. 100이야 100. 아까 100이 사랑한다고 100.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사랑한다 준우야. 그렇게 사랑하면 준우랑 결혼했어야지. 그 정도 사랑했어. 그 정도 사랑했으면 결혼해 지금 잘 살았어. 내 기준에선 많이 했어. 얼마였는데? 300. 에? 뭐라고요? 에이. 300. 에? 뭐라고요? 에이. 진짜로? 진짜로 뭐야? 300? 뭐야? 300만 많이 한 거 아니야? 300을 했다고? 진짜야 뭐야? 300만 원? 많이 했네. 300을 했다고? 300만 원? 300? 에? 300을 했다고? 그냥 이놈아 너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 그냥 이놈아 너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 아니 그거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신부가 와
이 준우한테 이런 형이 있구나. 아이 그 뭐 그냥 그런 존재. 그냥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어. 야 그럼 와.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 30씩 했어. 그럼 우리 뭐가 되냐? 아 형이 300 아니, 그러니까. 했는데 형이 20 하면 형은 뭐가 되지? 형 20 했어요? 야 또 사람 형, 하나 또 멀어지네. 이거 좋은 날 왔다가. 그냥 나는 약간, 그냥 개인적으로 준우가 약간 특별해서. 아니 상의는 좀 해야죠. 아니 그러면 동생으로서 질문인데 그럼 저희 결혼할 때도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럼 그럼. 그럼 뭐야? 그, 알아야지. 아니 입장이 다르지. 그럼 아니지. 뭐 달라? 야. 준우한테만 딱 했어. 그냥 그 이유가 너 뭐 갖고 싶니 했는데 형 저 세탁기 갖고 싶어요. 제가 뭐 아내 집에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형이 세탁기 한 대 사줄게 했는데 제일 좋은 세탁기 금액이 그 정도 가길래 내가 그냥 돈을 그냥 그걸 세탁기를 사주지. 세탁기를 사주는 게 낫지. 아 이거는 좀 반장으로서 좀 제안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누군가 결혼하면은 100씩 합시다. 왜냐면 우리는 직장 동료이면서 형제면서 가족이면서 이게 다 있어서 더 내야 돼. 응? 근데 되게 연예인분들이 진짜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하는, 많이 하는 거죠. 일반분들 진짜 못 하시지. 많이 하는 거지. 그지가 300 하는데 뭐. 그지가 300 하는데 뭐. LGBT가 뭐지? LGBT가 뭐지? 성소수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있을 것 같아요. 레스비언, 게이, 바이. 그리고 트랜스젠더도 포함하죠. 검은 양 코드가 LGBT라면 이도 검은 양입니다. 아니면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 여기 혹시 페미니스트가 있? 네, 저요. 그리고 한 분? 저만 페미니스트인가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네, 여자가 네 명인데? 여자 네 명인데 페미니스트는 한 명이구나. 아, 남자 중에도 네. 한 명 있을 수 있겠다. 사람들 페미니스트이신 분 하면서 전 아니에요 라고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때 솔직히 정말 놀랐어요. 저 제가 무슨 동물원 원숭이가 된 줄 저는 연예인 처음 봐요보다 페미니스트 처음 봐요가 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운데? 근데 이제 F님께서 저는 페미니스트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만 페미니스트인가요? 서울여대를 다녔고 20대에 정중앙에 있는 분이 근데 페미니스트가 난 아니다. 거짓말인가? 연기인가? 뭐지? 아 근데 여기서 말해봤자 의미가 없는 게 숨기면 그만이에요. 아 그쵸. 애플은 정말 페미니스트가 아닐까요? 정체를 숨긴 걸까요? 90년대. 90년대면 김국진 선배님도 계시고. 네. 김용만 씨라든가 맞아요. 박수홍 씨, 김수용 씨 다 있죠. 네. 예.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그래도 분명히 짧았던 건 신동엽 선배님이 그래도 빨리 맞아요. 되셨던 신동엽 선배님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죠? 아니 네. 얼굴 보면 한 사람밖에 떠오르질 않아요 지금요. 여러 개그맨들이 있지만 지금 저 인상에서 한 명밖에 안 떠올라요. 네네. 그러게. 아니 이분을 모실 걸 코를 가리고 나올 걸 그랬어요. 네? 코를 좀 가렸으면 우리가 여러 사람을 추측하겠는데 마스크를 쓰고 코를 좀 모시니까 뭐 한 사람밖에 안 떠오르잖아요. 그 얘기가 많이 지금 저는 코보다는 지금 입 담은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합 이렇게 담은 그 모양이 지금 한 사람과 너무 똑같네요. 강나리 왜 웃어요? 아 뭐 떠오르는 스타분이 있어요? 전 그 서경석 선배. 갑자기 보자마자 서경석 선배라고. 닮았어.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또 전혀 다른 또 비주얼의 분일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직은 네, 몰라요. 얼굴만 보고 지금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그 키워드에 나오는 무명 없는 개그맨이라는 의미 이거 어떤 의미인지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데뷔하고 한 두 달여 만에 좀 여러분들이 만에요? 아실 만한 그런 유행어를 유행어를요? 네, 성민 씨 데뷔한 지 두 달 만에 유행어가 나오셨대요. 저 17년을 했는데 17년을 했는데 아직까지 유행어가 없습니다. 일단 저분 떠오르는 그분은 이렇게 깊은 뜻이? 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예예. 예. 아니 그냥 그렇게 깊은 뜻이 한 번만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야.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괜히 안 똑같은 형 하지 마세요. 최대한 안 비슷하게 하시려고.
헤이. 표현이 서툰 것도 잘못인가요? 나 차가운 도시의 따뜻한 여잔데 오! 그냥 좋아한단 말도 안 되는가요? 솔직하게 난 말하고 싶어요. 나 오늘부터 나랑 썸을 한번 타볼 거야. 자, 첫 번째 경기에서도 나왔던 지시거든요. 그렇죠. 네. 하실주 감독님은 한 골을 더 먹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한 골을 만회하지 않으면 어차피 지는 겁니다. 네. 1대 0으로 지나 3대 0으로 지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나 여기 봐. 혜인아, 혜인, 혜인! 혜인 오른쪽! 봐, 봐. 사람 봐라, 혜인아, 뒤에. 너 저기 맞다, 저기 봐. 효방 언니 봐, 효방 언니. 가자! 자, 첫 번째 경기에서도 나왔던 지시거든요. 동주 언니 봐. 막판 박선영 올렸습니다. 짧아요. 서동주. 야, 하나 민호이 많이 좀 돼. 자, 서동주. 자, 민호이 많이 좀 돼. 아, 저기 골키퍼스. 아, 저기 골키퍼스. 골키퍼스. 야, 하나 민호이 많이 좀 돼. 공주야. 검사라니까 제 남편이랑 우리 시아버님이랑 다 오셨죠? 혼자 오셨어요? 어, 아니요. 차 대고 온다고 했는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고마워요. 옳은 일 하는 겁니다. 이 손 놓고 얘기하세요. 아, 이렇게 또 보니까 반갑습니다. 자꾸 뵙게 돼서 정들겠어요. 앞으로는 볼 일 없잖아요. 할아버지 제사 지내줄 사람 생겨서 좋으시겠네. 죽기만 하면 되겠어요? 저 할머니 왜 이러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코스메틱 대표 라파엘입니다. 제가 정작 주인입니다. 아기 아빠 하죠. 네, 나는 우리 엄마예요. 어려운 결정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앞으로 우리는 최대한 안 만나는 게 좋겠죠. 접수해야지. 네, 아주 잠깐 앉아주세요.
대리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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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이 아이 할머니예요. 아, 아기 뱃속에 그 할머니? 아, 그럼 증조 할머니. 아, 제가 병원장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좀 큰 데는 없었나? 네, 이 초음파실이 제일 큽니다. 지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몇 분은 좀 나가주세요. 할아버지가 나가세요. 할머니가 나가요. 어이구, 아저씨, 그 수다질 하지 마시죠. 뭐야? 이 형사님, 아버님한테 인사 안 드렸어요? 경찰이야? 인사 나가서 하세요. 이러면 검사 못합니다. 누가 나가실래요? 나는 나가면 안 되잖아. 제가요. 나는 친가 쪽의 할아버지입니다. 당연히 조용. 오우리님? 네, 저요. 아기 아빠 누구예요? 저입니다. 두 분 말고 모두 다 나가주세요. 오케이? 안 돼요. 지금 병원장한테 연락하는 거 아니에요? 네. 걱정하지 마. 혼자 할 수 있어. 누가 저기 잘못 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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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오늘 검사 못합니다. 아, 지나가고. 아유, 참 할아버지 나가라고? 쫓겨나게 됐잖아. 원숭이들이 이렇게 흥분한 이유는 오랜만에 보는 먹이 때문입니다. 특히 이곳 도시 원숭이들은 채소나 과일보다 달달한 이 설탕 덩어리 주스에 환장들 합니다. 오랜만에 본 특식에 모두 달려나왔지만 대부분 빈손으로, 아니 빈속으로 돌아가네요. 운 좋게 식사를 마친 이 원숭이는 지금 뭘 하는 걸까요? 천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 걸까요? 에이, 설마 지금 원숭이가 치실을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원숭이들도 사람처럼 치실질을 하는데요. 야생에서는 코코넛 줄기 같은 나무 줄기를 치실 대용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도시 원숭이들이 좀 특별한 건 이렇게 입으로 천을 찢고 얇은 실을 뽑아서 치실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사람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저 얇은 실을 손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건지 참 놀랍네요. 그건 손끝을 섬세하게 쓸 줄 아는 마카크 원숭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나무 한 그루 없는 도시에서 사람의 물건인 천을 찢어서 실을 뽑는 방법을 터득한 건 아마 이곳 도시 원숭이들만의 특징일 겁니다.